유리겐지게. 개는 너는 소리.
갱지개는 빠른 갱지개 자연스럽게 잘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느린 갱지개는 이제 70점. 되다는 빠르다라는 얘기고 상체를 빨리 치는 거. 그래서 거의 상체 된상체 배는 휘모의 배랑 같아. 겐지 겐지 갱깽깨 갱깽깨 이게 득게가 아니고
마지막 다 히모리로 끝나잖아. 그 히모리 이제 마지막 히모리 넘어갈 때는 벤지겐에서 보통 많이 넘어가는데 따당 땅그당 그당 그당 이렇게 들어요. 보통 이제 양선이 이렇게 쳤어요. 따당 땅그당 그당 이렇게 하고 얘기해서 보통은 그냥 뭐 그런 구시기 때문에 이거를 막 길게 치는 게 아니고 짧고 간결하고 좀 속도감 있게 속도감 있게 그래서 서로 이제 악기 치배들이 같이 한번 짧게 딱 구슬 한번 이제 딱 몸을 맞추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몸풀기 구시 몸풀기 구시니까 그런 구시니까 이거를 막 길게 막 많이 길게 치면 아, 그러면 몸으로 가서 재미가 없으니까 분해는 나라는 짧고 굵고 그렇게 가는 걸로 자, 그리고 분해 가락이 약간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. 느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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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게 속도감이 있어요. 처음에 얼음굿 얼음굿 하고 그 다음에 신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젠삼채 느리게 느리게 신목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느리게 젠삼채에서 뭐 느리게 느리게 다 넘어가는 가락은 다 안 해요. 재밌게 치면 또 뭐 하나 재밌게 치는데 딱
안돼요. 연습인데. 아, 향이 너무 많이 누르고 향이 5분 보면은 발음 날라가요.
발이 아니 흥이 겨워가지고 우리 오글렀다 다 농단하는데 발은 이러고 있거든요. 근데 몸이 안 따라가니까 흥이 속에서 막 있는데 오글렀다 우리는 당당 치는데 하고 있어. 오늘 뭐 분할 가고 해보세요. 뜨거워서 간결하게 간결하게 하다 보니까 광화문 갈 때